녹화를 시작을 하고, 방송을 좀 해봅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1대1 맵을 랑그레스, 탄소 미국 대 예비군 국방입니다. 네, 맵은 랑그레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방송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게임 음악을 켜야겠네요. 그냥 방벌 안 맞던데 이거 저번에 아 예비군 네 그러네요. 잠시만요, 방송이 잘 나오나요? 예, 잘 나오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대다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설명해 드려야 되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임은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1. 예, 리플레이가 아니고, 지금 생중계, 예, 라이브 게임을 지금 옵저버 모드로 제가 지금 중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위치 설명할게요. 12시 미국, 탄소님, 예, 선배럭의 지금 이엔지니어네요. 자, 그리고 6시죠. 7시라 해야 되나? 6시 합시다. 6시 국방. 예, 예비군. 얘랑 마찬가지로 2피오니어 1티어에 지금 승국청 나옵니다. 네, 승국청 나오고 있고, 맵은 랑그레스입니다. 해설 아줌마 혼자 하고 있고요. 뭐 간만에 하니까 혼자서 뭐 힘내보겠습니다. 하다가 막 빡시면은 뭐, 심하게 하는 거고. 예, 우리 항상 그래왔잖아요. 예, 느낌 아니까. 그런 거고요. 자, 한번 봅시다. 미개하네. 저뭔 소리고 또 갑자기. 쟤저 강퇴해야 되나? 저걸 강퇴를 해 말하고. 주름시키지고. 자, 엔지니어 하나 12시에서 지금 10시로 지금 솔솔솔 내려먹고 있고, 피오니어 하나가 지금 9시로 바로 달려갑니다. 예, 바로 달려가요. 지금 전략거점을 안 먹고 지금 바로 달려가는데, 국책이 지금 이거 먹으려고 했다가, 예, 지금 4시 쪽에 있는 지금 또 여기 적군을 보고 지금 도와주러 온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가버려. 여기까지 가네. 그럼 이거 연결 안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먹고 이거 일로 보낸다고. 타이밍이 되나? 봅시다. 자, 어쨌든 중앙 지역에 있는 전략거점 먼저 먹어가는 엔지니어, 좋아요. 저 잘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잘하는 거예요. 네, 만겜이죠. 자, 국청, 예, 커버 끼고. 일단 국청 커버 끼고. 나오나? 잘 나오네. 자, 우리 탄소님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그냥 무한 대치합니다. 서로 그냥 먼저 괜히 들어갔다가 그냥 커버, 헤비 커버 끼고 있는 애들한테 싸워봤자 별로 이득 될게 없죠. 별로. 이 상태에서 이제 국방이 이제 MG가 나와. 예. MG 안 나오나? 삼국척. 국척 세 번째 나옵니다. 지금 라이플 삼국, 삼 라이플은 맞는데. 삼국척이 삼국척. 자, 삼국척이면은, 메디펑크 하나 생각해 볼 만하죠. 자, 지금, 철조망 좋고. 예, 철조망 정말 좋아요, 이거. 적의 어떤 이동 경로를, 지금 길게, 아닌데, 이건 좋은 게 아닌데. 철조망 이게 좋은 거 애매한데. 이거 자충수 같은데, 왠지. 하나 더 하면 진짜 자충수 같은데. 계속 봅시다. 오랜만에 보니까, 감이 안 온다, 감이 안 와. 자, 9시 지역 식기를 끊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3라이플 지금 나와가지고, 무한대치, 삼국척. 대치가 계속되면은, 사실, 국방이 없거든. 내가 알기로는 국방이 없거든. 미국이 없는 게 아니고. 미국은 이래가지고 뭐, 지금 바로 지금 기름이 되죠. 탄소님, 또 기름이 안 되지. 바업? 자, 선바업. 선바업. 100% 선바업입니다. 자, 기름이 없어요. 선바업이 이거. 선바? 선수류 아닐 거고, 선바업이지, 선바. 자, 선바가는 거 같고, 지금 국방은 지금 기름 사주 사니까 지금 2티어 올린 거겠죠, 아마. 2티어 올렸지 싶고. 올리고 있는 도중인 거가. 올리고 있는 도중이에요. 자, 2티어 올라가는 도중이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싸우는 우리나라 좋으니까 이제 커버를 껴야 돼. 네, 중앙지역으로 사실 수복을 한 모습이고. 엔지니어 하나 찍었나? 엔지니어 거세 하나 전멸했나? 엔지니어 언제 전멸했지? 어, 수류탄, 아, 선수류야, 선수류. 선박 아니고. 선보가 지금 수고합니다. 예, 정승님 어서오세요. 갈치 들어왔네. 또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국적, 국. 그걸 홀드를 하고 1.4를 했어야지. 그걸 그렇게 따라가면 어떡하냐. 실핀데 전멸을 시켜야 될거 아이가. 참. 탄소님, 예. 콕투만 하다 보니까 감이 떨어졌나 봐. 저라지. 자, 스나이퍼. 자, 스나. 물음표. 자, 스나가 나와가지고 지금 당황했어요. 자, 이러면은 지금 탄소님 고민해야 되죠, 사실. 선수류를 갔는데 기름이 그렇게 썩 많진 않잖아. 이래가지고 뭐 지금 보급창 지금 올려갖고 뭐, 차량 이렇게 가봤자 엄청 느리니까 몇 번을 가야 됩니다, 지금. 엔지니어 뽑는 것 같은데, 맞죠? 엔지니어 뽑는데, 웹폰을 가야 돼. 웹폰 가가지고 스나를 뽑든 해야 돼. 그래갖고 마스나를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대응이 안 돼. 상태에서. 지금 이래갖고 지금, 전투 지원 뭐? 2티어 안 올리고. 그럼 진짜 3티어 바로 가려고. 자, 3티어 바로 갑니다. 근데 이제 3티어 바로 간다 그러면 보통 포스 하나 정도 씌우고 이렇게 가던데. 웃기나. 봅시다. 저 인간들 진짜. 자, 스나이퍼와 우리 국민적 단표. 예, 코미네이션 좋아요. 여러분, 방송 잘 들리시죠? 잘 나오고. 게임 소리가 뭐 작거나, 제 목소리가 작거나, 무시하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피오니어 하나가 지금 그렇게 체력이 좋진 않아요. 화염마사 피오니어. 아, 바로 메디케이트. 말하는 순간 메디케이트 먹여주는, 아, 이 센스. 자, 우리 피오니어 하나 뒤에서 우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가봐도 소용이 없죠? 가면 안 돼. 예, 괜히 가면 안 돼. 쌈 싸먹죠. 쌈 싸먹죠. 아, 쌈 싸먹으러 가니까 또, 예, 라이프 뒤로 살짝 빼고. 움직임 좋아요, 다들. 예, 혹시나 이제, 지금 옵저버 게임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을까 싶거든요.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제대로 돌았어요. 근데 라이플 하나 전멸. 스나이퍼. 늦지마 자식아. 아, 바로 째줘. 예. 자, 지금 여기서 라이플 하나 전멸했지 싶은데. 전멸 하나 시키고 이렇게 저게 지금 자원을 끊습니다. 자원을 끊는데 글쎄요. 아, 포스를 씌우네. 웹폰 안 가고. 보급창도 안 올리고 포스를 바로 씌우네. 이건 무슨 플레이지? 자, 기름이 지금 탄소린 기름 보유량이 지금 93이거든요. 근데 기름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 솔직히 좀 있는데. 자, 인구수 차이가 지금 34에서 44로 지금 이제 국방이 많이 웃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인구수만 보면은 또 누가 더 병력이 많다, 누가 더 우세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맨파워나 아니면 뮤니션도 서로 비등비등한 것 같고. 보겠습니다. 서로 한 번에씩 뽑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탄소님은 이렇게 다 리트리트 해가지고 가면은, 예, 맨파워 전부 다 지금 충원비로 가나. 4티어. 이게 무슨. 아, 4티어야. 4티어 뭔 말이야, 이거. 4티어는 뭐야? 나는 뭐 보병 이름이나 뭐 지원 이름은 할줄 알았다. 지원 이름은 했네. 그래, 70자 하나 싹 올라가 있죠. 네. 지원 이름을 했는데 난 보병업을 할줄 알았어. 4티어를 가버리네. 아, 탄손이 처절하게 말립니다, 이거. 자, 부랴부랴 지금 보급창을 올리는데, 이러면은 CP가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CP가 2죠.
이쪽도 요 CP가 3이었으면은 아마 탄소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펜을 가가지고 레인저를 뽑았을 거야. 내가 내상으로는. 근데 CP가 2인데 이 상황에서 뭐 미니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선수리도 있잖아. 에어본을 뽑을 리는 없고 아머드는 더더욱 아니고 인펜밖에 없는데. 예, 생방 맞죠? 갈치님 왜 그래요? 화질이 안 좋아요. 네트워크 지연 때문에 그런가 봐요. 화질이 안 좋다네요. 상당히 신경 쓰이네요, 막 정말. 자, 국민 첫단병 한 군데는 어느새 전멸을 했고요. 전멸했나? 우리 집에 들어가 있나? 전멸했죠. 자, 4티 올립니다. 판저 코만드. 판저 코만드. 별 사람은 가는 거고, 별 사람은 보는 거고. 나도 간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힘들네.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아, 수류탄 던질려나 말고. 수류탄. 비밀병, 수류탄. 아, 근데 이거 수류탄 하나 던질렸다고 그냥. 전멸! 전멸! 아, 살아갔다. 와, 이거 진짜 구살생이다. 얘는 이제 우리 그 사상 교육을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340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스나이퍼를 양성을 했더니 스나이퍼가 예, 사상 교육이 좀덜 됐어요. 국가 사회주의의 어떤 그 사상 교육을 다시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나치즘. 자, 시종일관 추축군이 너무 유리하고요. 자, 부랴부랴 차량 기지를 올려서 M8을 뽑습니다. 자, 그레이하운드 아모드카. 빨리 아모드카. 자, 스나이퍼 바로 카모하고요. 억. 예. 그거죠. 지금 스쿼터 막이 전에 지금 판정 박스 맞아가지고. 체력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이거. 68. 스쿼트 많아, 진짜. 종이차, 종이차. 자, 스나이퍼 뒤로 빼야 돼. 뒤로 안 빼요. 이거 빼놔. 저집자. 리트 크로이스. 리트 크로이스 야가. 아, 쩔어요. 간지 폭발. 인수. 인수 70자 인수 그 참고로 인스파이어드 어서트 쓰고 엠팔한테 달아가면 엠팔이 스쿼트 그래도 에너지 쭉쭉 떨까요? 관통이 때문에 와 진짜 예. 예상을 다 벗어나네. 팜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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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은 없고 엔지니어도 다 죽고 없고 망했어요 탄코. 아, 와, 술도 다니는 네, 우리 엘리트 강습보병 네, 기사철 집장 운장수 운장들에게 술탄 따위는 먹히지 않는다는 그 따위는 씹어준다는. 어어어어 전립차 저 전멸이 상관없다고 전멸이 상관없다 했네 이 점이 전립차 세분데 그냥 강습을 날렸어요 저번에 날피기 말이죠. 아 파이어스토 파이어스토
플러스 15인데 요거 왔더니 진짜 황당하네. 아, 타소리, 예, 저쪽. 뭘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군이 철자 세 문제를 지금 네 문제인데, 철자 네 문제. 철자 네 문제를 던져. 던지면은, 가망성이 1%라도 생길까 모르겠다. 그래서 또 오스민트 또 나올 거 아닌가 봐요. 자, 테러, 12기고요. 자, 탄소님 아직, 중대 아직도 아무것도 안 탔어요. 40인데. 수단 일단 도망가고 아 베테른지도 없고 포스 시한한 거는 화염망사 가지고 다 부수고 앉았고 그저 망했죠. 뉴스 안 난다. 방좀 할까? 뉴스 봐야 되는데. 아 예. 엘리트 강스 구경 또 들어갑니다. 코스 쩔어요. 간지 작살. 아 인스 인스 아 인스 아 거기다 빠였어. 아 재밌네 재밌네. 아 남는 게 없죠. HT 예 합슐에 M3 합슐에 지금 뽑아가 말라고 이 시점에. 지지. 이렇게 게임 끝납니다. 예, 끝났죠. 나 게임 안 끝나는 줄 알았다. 스크립트 처리됐는데. 자, 경기 결과 보겠습니다. 게임 시간 16분 22초. 시종일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초반에 좀, 그래가지고, 탄소님이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예비군 승리를 했고요. 17,948점. 탄소님 7028점으로 게임 점수 2배 넘게 차이 나고 있고요. 예, 76킬 93데스. 이거 예, 76킬 93데스. 차이가 나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20명 가까이 차이 나는데. 뭐지? 팀킬이가. 하여튼 잘 봤습니다.